부럽게도 전체 재능값은 96인데 단면 한비는 정확히 96이 안 나올 거예요.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전체 이렇게 단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측면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겠죠. 그래서 기회인 단면이 안 됐지만 정확하게 전체 재능값은 안 나오는 겁니다. 설계 감성을 디자인하는 TC입니다. 오늘은 스프로켓 인밴드 2D 배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로켓의 배치 방법은 스퍼기와는 동일한데 상세도 중심선 그리는 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치수를 기입할 때 상당히 KSQ 기수가 많이 들어가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규칙을 보고 어떻게 치수를 기입하는지는 아셔야겠죠. 그럼 스프로켓 2D 배치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스프로켓 2D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도 하나 우측면 당이 배치할 수 있는 스타일의 은선택을 선택해주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뷰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 실행해주시고요. 사각형 하는 게 크게 스케치해주신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브레이커 실행합니다. 시작점은 정면 대 중간점을 찍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스프로켓의 전체 재능값은 96인데 단면 한 뷰는 정확히 96이 안 나올 거예요.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현재 이렇게 단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측면 대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겠죠. 그래서 기회인 단면이 안 됐지만 정확하게 전체 재능값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그냥 치수 편집에서 여러분들 치수를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억제해줍니다. 자동화된 종이선 실행하신 다음에 뷰 클릭해주시고요. 동일하게 설정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종이선 이동문 실행하신 다음에 원투 찍어주시고요. 다시 원투 찍어줍니다. 그 다음 중심선을 양쪽으로 여러분들이 늘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BCD 값을 기입할 중심선은 여러분들이 그려주셔야 해요. 선을 하나 대충 스케치해줍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도면층은 중심선으로 변경해줍니다. 중간점 스냅이 걸렸을 때 사랑기 끄어주시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만으로 변경해줍니다. 미러 실행하신 다음에 반대편도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치수를 뽑아주신 다음에 치수를 넣어줍니다. 해당 스프로켓의 PCD 값은 89.24입니다. 피치 원경 값은 규격집에 나와있어요.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 해보시면 중심선 아주 예쁘게 그려졌죠. 그 다음 스프로켓은 기어 중에 규격지수를 넣어야 하는데 치수가 너무 작아서 상세도를 뽑아서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스프로켓도 마찬가지로 상세도 중심선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주셔야 합니다. 뷰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 줍니다. 드래그로 좀 더 선택하신 다음에 형상통 해주시고요. 스냅이 걸렸을 때 중심선 한 개 그려줍니다. 그 다음 비슷한 위치에 여러분들이 중심선 한 개 대충 그려주시면 돼요. 드래그로 선택하신 다음에 도면층은 중심선으로 변경해줍니다. 중심선 치수를 기입할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비슷한 위치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원래 뷰에서 치수를 대충 측정해 보신 다음 치수를 넣으셔도 돼요. 치수를 측정했을 때 3.1 정도가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치수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3.1로 변경해 주신 다음 스케치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번 스프로켓 2D 배치도 끝이 났습니다. 스프로켓의 피치 원경감은 여러분들 치수를 뽑으신 다음 치수 편집에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치수는 제가 종이선을 그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다 이제 PCD 하신 다음에 지름만 보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스프로켓도 스퍼기랑 마찬가지로 이제 요목표를 기입해야 됩니다. 스케치 기호에서 만든 요목표를 더블클릭해서 불러옵니다. 스프로켓의 부품번호는 3번에 이제 호칭은 41입니다. 연주 피치 값은 12.7, 룰러 외경은 7.77, 피수는 22개, 취향은 유형이죠. 피치 원경 89.24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규칙집에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누르시면 요목표 아주 예쁘게 만들어졌죠. 선택하신 다음 적절한 위치에 여러분들이 배치를 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스프로켓 인밴드 2D 배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스프로켓은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인밴드는 2D 작업부터 꺼낸 프로그램은 아니라 오토캐드보다 2D 작업이 좀 불편한 편이지만 대신 프로그램 하나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저희 DC 정규 강좌는 캐드와 인밴드로 시험 준비하는 방법과 인밴드로 한 방에 시험 준비하는 방법까지 모두 포함된 2인원 강좌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준비할지 고민이신 학생분들은 DC 정규 강좌를 한번 수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